37번 볼게요. Each diagonal bisect opposite angle 그랬는데 그게 누구냐 이거죠. 패럴렐로그램이 그런 거냐? 아니면 럼버스가 그런 거냐? 렉탱글이 그런 거냐? 아니면 스퀘어가 그런 거냐? 도대체 누가 이렇게 되는 거냐? 물어봤어요. 네, 대각선이 마주 보는 각을 이등분한다 그랬거든요. 마주 본다라는 거는 대각선의 반대편에 있는 걸 opposite angle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패럴렐로그램을 좀 이제 상상해 볼게요. 그다음부터는 알고 있는 대로 한번 해보면 되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이 대각선이 마주 보는 이두 각을 이등분하나요? 아니면 여기가 좀 다를 수 있나요? 각이? 동그란 각과 동그라미는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자, 평범한 패러렐로그램이 여기 세모가 동그라미랑 늘 각이 똑같진 않았죠? 우리 경험으로도 그거는 되게 자주 이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7번이 패러렐로그램일 리가 없고, 럼버스는 좀 가능할 수 있겠어요. 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성질이 교과서에 나와 있었죠.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 네. 그다음 이렇게 각이 서로 똑같다. 또 이렇게 각이 서로 똑같다라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가 나오죠. 그래서 bisect opposite angle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요거는 괜찮은 것 같고. rectangle도 한번 볼게요. rectangle도 diagonal이 이렇게 있는데 이 diagonal이 opposite angle을 서로 두 개로 똑같이 나누나요? 안 그러죠?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한, 네,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종류였던 것 같고. square는 역시 상상해 봅니다. diagonal, each diagonal, thus each diagonal can bisect the opposite side angle.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diagonal은 럼버스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럼버스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간답니다. 됐죠? 37번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되겠고요. 자, find the value of the variables for each parallelogram. 자, parallelogram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게 있죠?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반드시 같다. 그런데, 한쪽이 90도가 되는 그런 평행사변형, 그게 누구죠? 직사각형 rectangle입니다. 평행사변형 중에서, 이렇게 한쪽이라도 90도가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렉탱글이다, 직사각형이 된다까지 배웠었어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것 같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웃하는 두개 더하면 180 됩니다. 이거 배웠잖아요. 이웃하는 두개 더하면 180입니다. 근데 여기가 90이니까 반대도 90이겠죠? 주황색 두개 180인데 이쪽도 90이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아, 이거 렉탱글이구나, 결국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네 개가, 대각선이 네 개가 모두 다 같아요. 네.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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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모두 다 같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계산할 때, ex 플러스 5랑 ex 플러스 5랑 sw, ox 마이너스 20, ex 플러스 5가 두개 있으면 ox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ex 플러스 5가 두개 있으면 ox 마이너스 20이 될것 같아. 그래서 전개해서 4x 10에 ox 20을 하고, x는 30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The measure one, angle measure one. 여기는 90도이고요. 여기 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죠? 뭐 이거는 글쎄요. 이 정도만 본다면 여기는 몰라요. 전혀 이런 이제 길이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저렇게 될수 있는 사람은 카이트. 근데 이제 카이트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연 모양의 카이트가 저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스퀘어, 정사각형도 저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게 가능하고, 뭐그 럼버스도 역시 저런 특징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것만 봐서는 이런 사람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럼버스 중에서도 이렇게 된 럼버스는 이제 우리가 스퀘어라고 부르거든요. 어쨌든 이 모든 사람들이 카이트든 스퀘어든 인터섹션이 자, 퍼펜디큘러 하단 말이죠. 여기 이 자리가 퍼펜디큘러예요. 그러니까 90도가 된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상상을 해도 아, 90도밖에 생각이 안 나. 왜? 그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배운 걸 기억했다가 떠올리며 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도 해보면서 90도가 맞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려보는 겁니다. 이때 교재나 책을 좀 뒤적거리면서 쭉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다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책을 보면서, 아, 이게 참 그랬었지? 이렇게 느끼고 깨닫고 이런 시간들을 덕분에 갖는 거죠. 숙제하면서. 풀고, 맞추고, 풀고, 맞추고. 이런 게 숙제가 아니라 책도 찾아보고, 고민도 해보고,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그 과제라는 걸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훨씬 좋겠고, 네,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90도인데 이렇게 똑같네요. 근데 parallelogram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90이면 여기 90이어야 되고 여기 90이면 여기 90이어야 되죠. 왜? 돌아가면서 180 돼야 된다고 배웠고 되게 중요한 property죠, 이거는. 방금 얘기한 property는 항상 많이 많이 써도 좋아요. 여기 다 90도이고 이렇게 똑같은데 자, parallelogram 원래 마주 보는 게 서로 똑같단 말이죠. 마주 보는 게 똑같단 말이죠. 그럼 네 개가 다 똑같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스퀘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쪽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ex-1은 3y 플러스 5랑 똑같아야 하고, bd는요? bd는 네, 이 길이의 두배 이렇게 돼야 되죠. bd. 그러니까 4x 빼기 y 더하기 1이랑 길이는 ex 빼기 1 더하기 3y 플러스 5랑 완전 똑같아야 합니다. 만약 넘어가면 이 x 빼기 4y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요. x 빼기 2y는 아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리정돈. 이 위에 것도 정리정돈하면 2x 빼기 3y는 6이 됩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자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 xy를 찾아야 하는데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둘다 ex가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3y가 차이가 나잖아요. 3y 여기는 4y가 차이가 나는데 그때 얘는 6이고 여기는 3이잖아. 그럼 생각해봐. y가 하나 더 빠졌단 말이야. y가 3개. 세 개의 y를 뺐었는데 y를 4개를 뺐다고. 하나 더 뺐다고. y를 하나 더 뺐더니 숫자가 몇개 날아갔어요? 3이 날아갔죠, 그죠? 그 y가 3이란 얘기야. 되게 간단하죠? y가 하나 빠지니까 3이 없어졌잖아. 그 y가 3이란 소리죠. 그 y가 3이니까 9, 6, x는 2분의 15 정도가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쉽게 우리가 이제 식을 관찰해가지고 x, y를 찾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algebra, find the value of x in the rhombus. Find the value x of in the rhombus. 이제 rhombus니까요.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야 하죠. rhombus는 모든 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아야 합니다. 이 각, 이 각, 이 각, 이 각이 다 같아야 되죠. 그 7x제곱 빼기 10은 6x제곱 빼기 3x와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3x 빼기 10은 0인데 이제 요거는 quadratic이라 그래서 아직 안 배웠어요. quadratic quotient이라고 합니다.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요 정도까지만 식을 정리정돈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괜찮아요? 물론 어떤 학생들은 가끔 이제 놀랍게도 막 답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2인 것 같다, 5인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근데 참, 그건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여러분들의 탐구 정신, 네, 실험 정신, 높이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냥요, 이렇게 보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5가 어떨까? 그래서 5, 25, 3, 5, 15, 막 이렇게 이제 넣어보는 거죠. 아, 0이 안 되네. 이건 아닌가 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뭐 2는 어떨까? 그럼 2는 4, 2, 3은 6, 빼기 10은 0인데 오 된다 된다. 오 X 2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식 풀이는 이제 2차 방정식이라는 거 배우면은 그때 풀기로 하고요. 인수분해 이런 거. 그 전까지는 아, 요 정도로 장난 삼아 이렇게 풀어보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요거 럼버스니까 네 각이 서로 다 똑같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쪽 파란색이랑 이쪽 빨강색은 이쪽 빨간색이랑 똑같으니까 저거 두개 더한 90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2x 제곱에 25x 3x 제곱에 60은 9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5x 제곱에 25x는 마이너스 30. 아, 모든 사람들 요 텀이라 그러죠. 항을 모든 항을 아, 5로 나누어야 되겠다. 그럼 x제곱 5x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요. 이거 이제 x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아직은 여기까지 이제 안 배웠으니까 quadratic equation을 뭐이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쌤은 충분히 아, 잘했다 이렇게 얘기는 할 겁니다만, 혹시나 좀 궁금하거든 x에 뭐 이렇게 넣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행동들은 좀 해봐도 좋아요. 알겠죠. 뭐 그래서 한번 6을 한번 넣어보고 싶었어요. 66에 36, 6 하니까 오 라라 이거 되네. 이렇게 정말 잘 0이 되죠. 그러면 x에 6이 들어가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답은 이거예요. 쌤이 너무 운이 좋나요?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 나이에 quadratic equation 안 배웠을 경우에는 이런 수학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수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고, 실패해도 좋아요. 꼭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수를 넣어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느껴보는 시간 갖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럼버스의 특징, 그다음에 parallelogram의 특징, 그리고 이제 square, rectangle의 특징을 잘 이렇게 생각해보고 대화하고 많이 사용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 그게 이제 이번 과제의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